안녕하세요. 아이존 유진입니다. 저의 입덕 포인트는? 저 입덕 포인트는, 약간 대형견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내가 자주 쓰는 단어 감탄사는? 저는, 오, 아, 이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같아요.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음식? 요즘에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을 끝나고 나면 엄청 배고플 때가 많은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생각을 하면 이제 엄청 설레하면서 잠에 드는 것 어릴 때내 장래희망은? 같아요. 저는 선생님 아니면 승무원이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너무 잘 해주셔서 그 인상이 너무 좋게 남았었고 승무원도 저 처음 해외여행 갔을 때도 승무원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꼭 해보고 최근에 먹었던 것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싶었어요. 촬영 날 먹은 그 촬영 전날에 이제 붓기 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날에 딱그갓 배달 온 치즈볼을 먹었을 때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내 보물 1호는? 없어요. 보물 1호는, 핸드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운동은? 운동은 줄넘기, 줄넘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때 아빠랑 같이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고 또 뭔가 그 영화 내용 스토리가 뭔가 되게 엄청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더 봤던 기억이 나의 눈물 박스는? 있어요. 멤버들? 뭐 이렇게 뭐 콘서트 같은 데서 멘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막 멤버들이 울면 뭔가 저도 울컥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멤버들 얘기하다가 울컥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 24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같아요. 24시간이면 일단 점심쯤에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서 방탈출에 요즘 좀 빠져 있어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갔다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코인 노래방도 가보고 싶어서 코인 노래방도 가고 나의 좌우명은? 싶어요. 항상 열심히 하자. 고치고 싶은 나의 습관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치고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싶어요. 배워보고 싶은 것. 저는 서핑이요. 서핑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얻고 싶은 수식어는? 매력 있고 예쁘다, 예쁘고 귀엽다 이런 수식어도 좋은데 뭔가 잘한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지금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마 친구들이랑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 전 향에 민감하진 않아서 그냥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가끔 약간 기분에 따라 향이 바뀌는 게 좋은 것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같아요. 파랑머리 애 나에게 아이 좋아한다. 아이존이란 소중한 친구들 같은 언니이자 동생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존이 오랜만에 피에스타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도 정말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이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사쿠라입니다. 나의 입덕 포인트는? 저는 능가 커가지고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단어와 감탄사가 있다면? 진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저는 게임입니다. 어릴 때내 장래희망은? 리사가 꿈이었습니다. 뭔가 멋있고 살아가고 싶었어. 맞아요? 살아가고 싶었어요, 지금.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육개. 내 보물 1호는? 저는 바로 위즈아입니다. 제일 자신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간동? 간동은 아닌데 하리포터 좋아해요. 나의 눈물 같은. 저는 아마 가족 같아요. 24시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침대 있고 게임 하고 음식 먹고 침대에서 나가 싶지 않아요. 나의 좌우명은? 좌우명은 포기하지 마.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저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눈깜빡. 아, 눈깜빡입니다.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 작곡 배우고 싶어요. 아, 제가 요즘 너무 작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우고 싶어요. 내가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저는 귀여운 그라예요. 내가 만약 지금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안 왔다면 역시 미사?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 향은 바닐라예요.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아, 가르 크라시. 그라, 난 가르 크라시. 나에게 아이즈원이란? 아이즈원이요? 아이즈원은 두 번째 가족?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라가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윤입니다. 나의 입덕 포인트는? 저의 입덕 포인트는, 아무래도 음색? 음색인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단어 감탄사는? 감탄사나 단어 이런 건 아닌데 무슨 얘기할 때마다 뒤에 뭐 할까 봐요? 라고 말하는 입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닭발. 어릴 때의 장래희망은? 피아노 선생님. 아,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쳤었는데 어릴 때는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제 제가 사실 그 과자 할인점에 가가지고 엿을 사가지고 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내 봄을 이루는? 일기장.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운동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로맨스나 호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과자. 홈런볼. 부산 가서 친구들 만나고 엄마랑 밥 먹고 그러고 오기. 나의 좌우명은? 하면 된다. 고치고 싶은 나의 습관은? 이렇게 입술을 안에 살을 이렇게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을 고치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은 것은? 바이올린. 진짜 어릴 때 바이올린을 잠깐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선생님이 어디 잠깐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었거든요, 배우다가.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마저 배워보고 싶어요. 내가 얻고 싶은 수식어는? 얻고 싶은 수식어 뭐가 있을까? 리트초. 내가 만약 지금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고 있지 않을까. 베이비 파우더 향.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만능. 아, 어렵다. 어떡해. 햄찌율. 하하. 나에게 아이즈원이란? 너무 꿈 같고 소중한 그런 시간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피에스타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피에스타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실까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